이재명 후보의 형인 고이재 삼성회계사님의 부인 박인복님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왜 인터뷰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결심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 이제 인터뷰 하나가 논란이 됐는데 그게 이제 둘째 형이시죠. 재영 씨라는 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우리 회계사님에 대해서 이재선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가족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비천한 환경임을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이재영 씨는 2012년 4월부터 강제 입원을 하는 것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떤 가족이었는지 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박인복님께서는 사이가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예. 그 2012년이면은 제가 86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26년이 되던 해예요. 결혼 생활 26년 차. 무슨 1년을 산 것도 아니고 26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 아니에요? 예. 근데 26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한 번도 저희 가족이 다툼이 있었거나 뭐 동서지간에 큰 소리가 오갔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5남 2녀의 형제를 갖고 있지만 단 한 번도 큰 소리 친 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는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시동생이 결혼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친정어머님하고 어떻게 그 얘기가 돼서 김혜경이 친정엄마하고도 좀 같은 교인으로서 얘기가 돼가지고 그냥 선남선녀 만나게 해주는 게 또 어른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러나 조합을 느끼시죠. 조합을 느끼죠. 어른들은. 그래서 이제 서로 중매 같은 소개팅 같은 중매 하여간 그런 거를 하게 돼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김혜경이가 저를 통해서 각자 이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고 또 아들 둘까지 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그 가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시승승도 형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형수님이라는 얘기도 저는 들었었고 그러니까 26년 동안 봐왔던 시동생이 이재명의 모습이 2012년 그때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악마처럼 변하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저희 아빠나 제가 가졌던 기분은 어떻게 한순간에 결혼생활 26년이 송두리째 부정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살아왔던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26년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기분은 어떤 기분이며 또한 그 싸움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은 얼마나 지옥같은 삶일까요? 놀라운 것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박인복 님이 소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형한테 우리 형수 박인복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수가 최고다. 자기 부인을 소개시켜줬고 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는 계속 같이 활동을 해왔고요. 박인복 여사가 함께 같이 살았던 시어머니한테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 됐을까요? 박인복님 입장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들었을 때는 이게 부족함이 없는 집안인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회 비판 활동을 두 형제가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성남시장에서 먼저 김병량 시장,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인가 이름은 이제 좀 헷갈리지만 그런 분들도 다 나중엔 정말 교도소까지 가셨거든. 그런 분들 지적해 오셨군요. 그런 걸 지적했던 형제였고 그러다 보는데 이제 동생이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기 아빠가 당선할 때 좀 도움도 많이
아는 지인들한테 선거운동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취임을 했을 때 인사가 만사니까 아부하는 그런 저기 뭐야 부하를 두지 말고 쓴소리를 하는 그런 부하들을 주변에 주고 둬야지만 된다고. 그건 역사가 얘기해 주는 얘기잖아요. 역사가. 그러면서 아빠가 시정 비판하던 일을 이제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한 2년이 흐르고 성남시의 이게 언론이 굉장히 살아있는 언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접하게 돼서 그때부터 애기 아빠가 일련의 어떤 그런 사고 신문에 기고된 내용을 읽고는 아 인권변호사 출신인 내 동생이 이렇게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관제 데모를 하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좀 언론 형이지만 어렵지만은 그래도 언론 비판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성남시에 바란다라는 민원글을 올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민원글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동생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을 했다. 그런 그랬어요. 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혹시 유동규, 6월부터. 대장동 이런 것도 비판을 하셨었나요? 길게 봤을 때요. 2012년 2월부터 그 글을 쓰게 됐는데, 그때 성남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소문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 부분도 이제 취재를 해 가면서 유동규란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 밑에 경진상이니, 뭐, 백종선이니, 이재명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정치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측근들이죠. 지금은 측근으로 기사가 그죠. 많이 나오지요. 그런 그분들. 측근들에 대한 뭐 좋지 않은 얘기들이 정말 파다하게 있고 또 홍보 언론 통제를 위해서 시에서 그냥 너무 간섭이 심하다는 그런 얘기도 너무 들려오고 하니까 정말 애기 아빠는 자기 동생이 시정을 잘 해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영 씨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하고 싶어 했다고 했죠. 시장했을 수도 있겠죠. 시장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과 다른 가족들의 입장까지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90년대부터 이재명, 이재선 씨와 함께 정자동인가요? 그쪽에서 시민운동 하신 분의 문자를 입수했습니다. 보시죠. 이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 씨가 시장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선 씨 느티마을 정자동 카페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한테 만나고 싶다고 해서 세번 통화 끝에 겨우 만났어요. 똑똑히 기억합니다. 사실 제 동생 이재명이죠. 시장 나갈 겁니다. 회장님이 제 동생 많이 도와주세요. 그때 1999년 겨울이었네요. 재형이란 사람, 이번에 인터뷰한 둘째 형. 이재선이 대통령 되면 뭐라도 떨어지나요? 남이라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 풀어 주려고 보는 사람마다 어떤 말을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블러 처리가 안 됐네요. 험한 말이 나왔는데. 저분 고상하신 분인데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이재명, 이재선 씨와 함께요. 그리고 우리 김사랑 씨 역시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시장하려는 그런 욕심 없고 자신의 안전을 늘 걱정해주고 성남시정, 특히 대장동 문제와 측근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걱정을 했다고, 측근들을 주변에 포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문자를 다 저한테 주신 적이 있었죠. 이재선 씨가 그런 문자를 자기한테 보냈다고. 근데 제가 김사랑 씨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저 이재선 씨의 핸드폰을 복원해서 이제 열어봐가지고 확인을 했죠.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저도 몰랐었고,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하나하나 복원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됐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모를까요? 이 영상에 정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또 링크 공유 꼭 부탁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더라고요. 꼭 부탁드릴게요.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서 이제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그리고 2013년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잠도 못 자고 막 분해서 속상해서 뭐 그렇게 있다 보니, 잠도 못 자고 있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트럭에 이제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왔어요. 이건 자살 충동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은 정말 정신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폐암 판정을 받게 되고 2017년 소천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은 승승장구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돼서 매우 정치인의 길을 정말 승승장구 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해졌습니다. 대선 후보와 이번에 인터뷰를 해서 회계사 이재선 씨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한 재영 씨, 사과가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영 씨요. 그 2012년 4월부터 동생에 대해서, 이재선 씨에 대해서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의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가족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습니까? 이때 분명히 정상이셨잖아요. 분명히 당연히 정상이었고, 그걸 법적으로 저희가 오죽하면은 본인이 정상이라는 것을 피력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과 진료를 그동안 결혼 생활 20년 동안 받아본 적이라도 있으면, 이러이러하다고 서류를 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병자로 몰리고 있으니까, 검사가 저희한테 요구한 게,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오라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리 상담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언제죠? 그게 2012년 가을에, 가을에 11월인가 12월인가 그때. 12월, 그때 받으러 가요.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전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결과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혹시 그러니까요, 너무 이건 속된 말로 외눈박이 나라에 눈을 두 개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듯, 이게 뭐 신체적인 표현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 미쳤다 그러면, 저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 미쳤다 그러면, 나는 안 미쳤다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혹시 그러니까. 이재영 씨가 우리 재선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2017년에 우리 가족을 찾아오거나 장례식장을 가시거나 사과를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2012년부터 동생을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냈으면 좀 미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아빠가 병원에 입원 3개월 동안 암병동에서 막 사경을 헤맬 때조차도 오신 적 없고, 장례식장에도 오신 적 없고. 이재명 씨나 김혜경 씨는 혹시? 이재명, 김혜경 씨도 안 왔고, 오로지 오신 분은 강원도에 사는 큰아주버님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저한테는 큰 동서가 되죠. 큰 동서님이 다녀가시고, 또 저희 애기 아빠한테 용서를 구했던 그 큰 누님. 큰 누님만 가족 자녀들하고 저희 장례식장에 다녀가시고 조문을 했고, 다른 형제들은 동서가 됐든 아주버님이 됐든 시동생이 됐든 안 왔어요. 저게 가슴이 좀 답답한데. 정말 너무 그 부분이 비참해요. 저한테 참담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자, 이번 3개월 동안 이재선 씨가 암병동에서 사격을 헤맬 때조차도 오신 적이 없다. 그리고 장례식장에도 오신 적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선이가 잘못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셨죠, 주지영님. 그리고 이재명, 김혜경 씨도 안 왔다. 오신 분은 강원도에 사는 큰 아주버님 오셨고, 큰 아주버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큰 동서님이 다녀가시고, 최근에 사진이 공개되셨던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저희 아기 아빠한테 용서를 구했던 큰 누님, 용서를 구했던 분이 계시고, 반성을 하셨던 분이 계시고, 큰 누님이 가족 자녀들과 장례식장에 다녀가시고 조문을 했다. 그 부분이 정말 비참해요. 저한테 참담하고 비참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관계도를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 PD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영님, 저기 세 번째 계신 분이 이번에 인터뷰하신 분이시고요. 이재선님은 고인되신 분,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또 이재옥님은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그리고 둘째. 이재국 씨, 이재순 씨는 이재선님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 위로를 하기도 했고, 따뜻한 문자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죽하면 가족들이 저렇게까지 잘못했다고 할까라고 하면, 이재선 씨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렇게 집안이 시끄럽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잊혀져간 한 사람을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 사정을 지금 말했겠습니까? 이재선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만 주목을 했지 이재선 씨의 말을 다뤄주는 언론도 별로 없었고 우리도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냥 문제가 있었던 사람, 온 가족이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만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마지막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화해 주는 곳이 없으니 박사모 그쪽으로 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정치적 성향이 다른 형제구나 생각을 했더니 아니었던 겁니다. 그두 형제는 함께 했었고 2012년에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유동규 등을 지적을 하면서 고소도 당하고 그때부터 정신병원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형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정신병원에 그냥 강제 입원 시도를 한 것이었을까요? 이재선님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겠죠. 네이버 블로그가 오픈됐습니다. 글이 무려 2만 8천 개가 있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있는 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를 예견하는 글을 쓰고 또 회계에서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는 글, 그런 것들 거의 지식 나눔을 하셨던데 그런 글을 남기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재선의 블로그, 책 읽기, 이재선 책 읽기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도 썼는데 멋집니다. 네. 한 조직, 사회 조직원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멋진 조직원이었습니다. 사회에. 자. 그리고 유년 시절을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우애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재선 씨의 책 읽기 검색하면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기억하는 것도 좋죠.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수 있는 가장 정확한 디지털 기록입니다. 2012년 제가 기억하자고 했죠. 제가 한 100번 말했습니다. 그죠? 6월 12일 브라질 출장을 떠나면서 형에게 강제 입원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장 등을 압박하는 전화를 했었죠. 이재명 후보가요. 근데 그 사흘 전 6월 9일 이재선 씨의 블로그에 쓴 글이 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가 한창이었던 시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생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2012년 6월 9일 아침 8시. 아, 인간이요. 나의 사랑스러웠던 인간이요.
어이하다가 몸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간으로 되었는가? 어이하여 나의 생각으로 남을 만들어 가는가? 그게 안 되면 나쁜 방법도 마음대로 사용하는가? 지금이라도 멈추어라. 역사는 되풀이되고 진실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인터넷 시대의 속도는 빛이요. 내용은 진실인데 무엇을 속이려고 하는가? 왜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려 하는가? 왜한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가? 직원들의 직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반성하고 강제 입원 공작을 중지하기 바란다. 이자선 씨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인 박인복 여사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굉장한 유력 정치인인 만큼 그동안 그 양측, 이재선 회계사님과 또 이재명 후보 양측의 균형이, 야추장이 균형 있게 다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선 씨가 가장 억울해 하신다고 생각하신 점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애기 아빠가 늘 저한테 진인 백천명이라고 네. 또 사필귀정이라고 네. 그 뜻은 옳은 이치대로 항상 사필귀정은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은 자기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니까 하늘에 명백히 기다릴 게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애기 아빠가 이 사건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애기 아빠가 느꼈을 그 비통함이라 그럴까? 네. 네. 가족들한테까지 그런 엉터리 그 가짜 문서를 만드는데 같이 협조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애기 아빠는 정말 세상에, 뭐 세상에서 어떻게 버려진 느낌? 세상에 버려진 아주 처절한 느낌의 참담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는 가족, 예. 그러니까 저나 자녀들 뭐 주변에 또 좋은 분들이 그걸 위로하려고 여러 부분으로 말을 해줘도 아빠는 그걸 이성적으로는 담죠. 그런 말들을 이성적으로는 담을 수 있어도 정말 심중에는 그 마음을 담지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정말 많이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빠는 가정을 지켜야 할 책무도 크잖아요. 회사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괴로움을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아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애들한테도. 2012년부터 그때까지가 3, 4년 동안 계속 이 일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다 표현 못하고 마음에 색이 고색이고 참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암이 됐던 것 같아요.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우리 신랑인데 그런 암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부분이 난 너무 억울하고 애기 아빠 입장에서도 이 일이 처음에 벌어졌을 때 언론들이 눈치를 너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강제 입원 당하려는 그 절대절명의 이런 사건들을 언론사에다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사회 지인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고, 뭐, 심의위원회에 글도 쓰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어요. 그래도 그런 뉴스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되려 이재명이의 편향되고 왜곡된 뉴스만 도배가 되니까, 정말 안파쿠로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 정말 그 당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이다. 그 당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2014년에 그 아버님이 정말 쉬셔야 될것 같아서 부곡 쪽에 그렇죠. 있는 병원에 어머니와 따님께서 잠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입원을 시켜서 예. 치료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거기서 진짜 입원을 정신병이 하게 된 있었던 거예요. 것처럼 막 선전되는, 아, 활용되는. 없던 병도 생기죠, 없던 병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네. 남동생이 예. 권력을 잡더니 53년 동안 형제로서 살아왔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제가 자기를 미친놈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좀꼭 알리고 싶으신 말씀이 더 있으신지 혹시 여쭤보고 싶은데 있으신가요, 이게 선생님? 저는 이제는 애기 아빠의 그 억울함을 대신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멋진 남편이었고, 정말 멋진 아빠였고,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갖고 있는 씨는 작지만, 나한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뀐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보람을 갖고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욕을 한 사람으로, 뭐 형제한테 뭐 파렴치한 행동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또 정신병자였다고 낙인이 찍혀서 애기 아빠를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또 애기 아빠의 명예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가정을 굉장히 굳건하게 지키셨어요. 그 1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 뭐가 원동력이 근데 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견뎌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거짓말하는 게 없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죄를 짓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하죠. 하지만 진실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그 진실이 반드시 언젠간 밝혀진다. 그러려면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가 마음을 다 잡고 정말 좋은 생각만 하면서 아빠가 끝까지 얘기했던 사필귀정을 믿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새겨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저희 친정 식구들 또 나를 늘 따뜻하게 대해주는 많은 이웃들 또 사랑하는 제 자녀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것 같고 또 돌아보면은 저희 아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말 제가 모르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도 계세요. 생각지도 못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정말 뭐 관계가 없는 분들이 애기 아빠의 그 명예를 위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다좀 얘기해 주려고 그러고 좋게 얘기해 주고 아, 이제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회상해 주니까 그런 것이 힘들이 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